그때 영상을 찍고 난 뒤에 댓글에 꽤 많은 분들의 저는 사실 정말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정말로 실제로 아침에 물로만 샤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어떤 댓글에서는 그런 댓글도 봤어요. 반드시 이거는 명확합니다. 아침에 물로만 샤나시는 것.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자, 제 유튜브가 드디어 10만 구독자가 되었습니다. 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실제로 또 이렇게 10만 구독자가 되고 보니까 상당히 또 마음이 또 감회가 또 새롭고 그리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제가 초창기 때 영상을 하나 만들 때 아침에 물로만 샤나한다고 라고 하는 주제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죠. 자, 오늘 10만이 된 기념으로 다시 그 주제를 한 번 더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업그레이드 된 버전으로 다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화장품은 물과 기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이 물과 기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 중에 이 물이 상당히 많은 함량이 있는 게 토너라든지 로션이라든지 이런 거고요. 크림은 이 물과 기름 중에 기름의 함량이 훨씬 더 높은 제품입니다. 그 중에 또 우리가 흔히 영양크림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거기에 유분기가 더 많고 여러 가지 좀 이런 보습 성분들을 강하게 넣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일이 상당히 많은 함량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품들을 사용을 하고 나면 피부의 보습력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오버나이트, 잠을 자고 나고 아침까지 충분하게 피부 상태의 보습을 유지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이 되었을 때 다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클렌징을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물로만 샤나한다고 하면 문제가 달라지죠. 왜냐하면 물로만 샤나하는 경우는 물의 함량이 높은 제품을 사용했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름의 함량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였을 때는 기본적으로 물로 지웠을 때 그 남아있는 잔여량의 기름을 제대로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아침에 우리는 출근할 때 기본적인 기초 화장품을 사용을 하고요, 선크림이나 메이크업을 하는 경우가 있죠. 자, 이 선크림과 메이크업은 빼고요, 그냥 단순하게 기초 화장품을 두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아침에 분명히 출근해 가지고 밖에 외출을 하고 내가 들어왔을 때 물로만 씻지 않죠. 물론 우리는 외출했기 때문에 미세먼지나 환경 공해 물질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피부에 붙었기 때문에 이걸 깨끗하게 지우기 위해서 반드시 클렌저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자, 만약에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아침 화장품을 사용한 것들을 저녁에 들어올 땐 지울 때는 물로만 샤나하지 않는 것도 바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발랐던 제품 그 자체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노폐물들을 깨끗하게 지우기 위함인 것도 분명히 있어요. 자, 저녁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잘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품을 사용하고 나면 우리가 무균 상태, 아주 깨끗한 청결한 상태가 항상 유지가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이불이나 베개포나 베개님이나 이런 환경들 역시 깨끗하게 우리가 늘 갈아주는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 있는 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런 피부에 우리가 얼굴에 닿고 이런 닿는 부분들이 반복되는 과정들이 생기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노폐물이 더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반복됐을 때 결국 아침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노폐물,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노폐물들이 피부에 붙어 있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깨끗하게 지우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볍게 클렌저를 쓰시는 게 좋아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 피부 표면의 pH는 4.5에서 5.5 상태가 유지되는 게 가장 건강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화장품을 사용을 하거나 클렌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특히 클렌저 같은 경우는 pH가 높은 성분들이 되게 많아요. pH가 8 정도 되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품들을 오랫동안 장기간 사용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피부 표면에 있는 pH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유지가 되죠. 자, 이런 경우는 사실 아침에 제가 클렌저를 할 때 이런 높은 pH를 갖고 있는 클렌저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가 실제로 물로만 사용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우리가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는 경우, 높은 pH가 있는 클렌저를 사용하는 경우 세 가지를 다 비교를 해서요,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제가 직접 pH와 그 다음에 수분 손실도 이런 것들을 다 측정을 한번 해봤어요. 측정을 해봤더니 이 세 군 다 모두 클렌징을 하고 난 이후에는 일시적으로 pH가 조금 높아지고요, 수분 손실도 약간 높아지는 패턴들을 보였습니다. 높은 pH 클렌저는 그 폭이 훨씬 더 높게 올라갔고요, 그다음 30분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측정을 했을 때 물로만 샤나하는 경우와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한 경우에는 모두 정상으로 돌아온 반면에 높은 pH가 있는 클렌저를 사용한 경우에는 수분 손실도는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pH 같은 경우는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고 꽤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클렌징이 상당히 잘 된다고 하는 것들은 결과적으로 pH가 높은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얼굴에 뽀득뽀득 씻겨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되게 중요하지만 pH가 높게 유지가 된다는 그 자체로만으로도 피부 상태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세안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클렌저를 사용해서 클렌징을 한다는 그 자체의 개념은 아마도 과거에 오랫동안 우리가 클렌징하는 제품들이 높은 pH에 있는 클렌저를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아침에까지 그렇게 사용을 하면 피부가 더 예민해지고 건조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마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요즘에는 약산성 클렌저가 상당히 잘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걸 비교해봤더니 물로 세안하는 경우와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는 경우 거의 pH 변화가 동일했고 수분 손실도 역시 동일하게 왔고 그 결과가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부는 물로 세안하는 거 되게 좋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반대죠. 왜 그러냐면 이왕 똑같은 결과를 보인다고 한다면 피부에 남아있는 노폐물이 얼마만큼 남아있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물로만 클렌징 하는 것보다 약산성 클렌저를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그런 피부의 노폐물을 좀 더 깨끗하게 정리를 할 수 있다면 사실 이게 더 좋은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시간도 5분, 10분 동안 클렌징 하는 게 아니라 1분 정도에 맞춰서 클렌징을 가볍게 하는 이런 방법을 아침에 하신다면 훨씬 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노폐물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의 걱정을 확실하게 줄여줄 수가 있죠. 자, 아침에 물로만 세안하는 경우는 분명히 피부 타입에 따라서 분명히 다른 부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건성과 민감성 피부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피부가 조금만 더 예민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지만 결국은 노폐물들이 피부에 오랫동안 붙어있게 되면 오히려 피부에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의 문제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러한 문제점을 줄이고 피부가 민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클렌징을 가볍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지성의 경우는 분명히 이렇게 아침에 물로만 세안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요, 기본적인 평균 수면 시간을 8시간으로 본다면요, 8시간 동안 피지 분비가 계속해서 나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피지는 제대로 물로 절대로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성인 분들이 이런 피지가 남아있는 분비가 됐던 피지를 제대로 제거해주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모공을 막게 되거나 블랙헤드와 같은 다양한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지기 때문에 남아있는 이런 피지를 상당히 깨끗하게 제거해주는 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지성 피부의 경우는요, 아침에 물로 세안하시는 건 절대 도움되지 않고 반드시 클렌저를 이용해서 클렌징을 해주는 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물로만 세안하는 거 사실은 상당히 많은 이슈가 되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실제로 많은 커뮤니티에서 물로만 세안했을 때 피부가 좋아진다는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믿는 경우도 많지만 제 입장에서는 좀 더 이런 노폐물들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면서 피부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잔여 노폐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또 기초화장과 이런 것들을 또 하게 되고 이것들이 또 깨끗하게 잘 지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반복되면 피부의 손상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피부 타입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물로만 세안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서 고정관념을 가지지 마시고 pH가 낮은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어떤 댓글에서는 그런 댓글도 봤어요. 아니 뭐 의사가 이 화장품을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일부러 마케팅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제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한 피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건강한 피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러한 것들의 결과가 여러분들께 저는 이렇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게 저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건성과 지성인 부분 그리고 민감성 피부가 있는 분들한테는 각각 이 부분들이 좀 더 적용 범위가 달라야 되지만 저는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반드시 이거는 명확합니다. 전날 저녁에 본인이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주무셨다면 아침에 물로만 세안하시는 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날 저녁에 내 피부 관리를 위해서 화장품을 충분하게 많이 사용한 경우라고 한다면 아침에는 반드시 기본적인 클렌저를 사용하시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10만 구독자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